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의 저서 중에 영혼에 관하여라는 내용의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림이 없는 영혼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것은 항상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상, 어떠한 형상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전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청사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곳곳에서 또한 행동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들로서 마침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서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무의미한 행동과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걸음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본 본문은 느헤미야 2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심이라는 단어를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근심 또한 문자 그대로는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곤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 또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2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의 수심과 10절의 근심 그리고 17절의 공경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의 의미의 원 단어의 뜻은 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 전반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있구나, 악이라는 환경 속에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5절과 7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좋게 여기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고요. 10절의 말씀에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문자 그대로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선한 일 역시 문자 그대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환경은 악이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 있지만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행보는 무엇인가 하니 선한 걸음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사명 수행의 걸음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곤경으로 인한 악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꾸는 행보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어떠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방비책으로 성벽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악 가운데 선을 회복하는 걸음, 그 걸음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임하게 하고
선함의 나라가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사명 수행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전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하고 누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재영 한동대학교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기사의 대목에서요, 위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의 말에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해내는 인생들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무엇을 위대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소명과 사명과 비전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 있는 우리는 이재영 교수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의 일터와 가정과 같은 우리가 살아냄의 곳곳의 자리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냄이 우리가 갖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이자 우리가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걸음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것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이루고자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어보자 성취욕에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 속에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위대한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고 하니 낙심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낙심은 기다림의 지침에서 오는 낙심이며 삶의 지루함에서 오는 낙심이기도 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에서 오는 낙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것에서 느껴지는 낙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를 가진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해당되는 본문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비전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영역으로 숨어버립니다 라고 말이죠. 느헤미야가 받았던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과 그 사명과 비전을 놓고 기도한 시간은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로 생각할 때 4개월 만에 응답받는다면 참 좋겠지만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느헤미야에게 낙심을 일으키기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를 잠식해버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긍정적인 확신 속에 나아왔고 그래서 그의 행보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낙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나는 더욱 힘들다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4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동일할 테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의 행보가 느헤미야의 행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느 때와 같이 포도주를 왕께 드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관찰하면서부터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발견해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수심을 발견한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드디어 그의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과감하게 합니다. 이에 왕은 허락하고 예루살렘에 머문 느헤미야는 한동안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독려하며 외칩니다. 이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으며 반발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비결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행동할 수 없는 동안에도 낙심하거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 시간에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간직했고 계획함으로 때가 오자 주저함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행보를 멈추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과감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왕 앞에서 술관원이 수심을 갖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분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술관원으로서 수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음이며 이에 왕은 느헤미야가 지금 불만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왕이 지금 안부를 묻는 이 질문에 자신의 조상들과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은 얼핏하면 왕에 대한 불충으로 들리며 더 나아가 충성에 대한 의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왕에게 지금이야말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고 과감한 행동을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함은 언제나 위험천만합니다. 위험을 포함하는 단어가 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과감함은 뒤를 돌아보는 자세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감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과감함이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인제대학교 김현철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의 화살은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로 날아간다라고 말이죠. 기회는 손을 뻗어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것이 오겠거니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 가버린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손을 뻗어 잡아야 하는 것으로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과감한 걸음에 기회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은총되게 하는 것은 과감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과감한 태도는 언제나 기도함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짧은 기도가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의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엇을 선택하든 순간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합니다. 과감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위에 나타나는 태도라고 한다면, 과감한 태도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짧은 기도를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묵도라고 표현했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드렸던 기도에서 발견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결심의 기도가 묵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것이 묵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잡고자 짧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묵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으로서의 묵도는 주여, 이 시간 나의 선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기독초등학교에는 하잠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잠기도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인데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다가 하잠기도에 사인이 나면 다 멈추고 하잠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살아감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닿을 수 없는 소식들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잠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잠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잠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서 주여 이 기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이 기회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짧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며, 또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여 붙여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이 하잠기도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잠기도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걸음과 나의 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계획함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과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중함을 포함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따라서 이제 자신이 준비한 계획 속에 몇 가지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선택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 걸음을 걸어갈 때 계획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란 계획하는 것임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에게 몇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강 건너편 서쪽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은 그 총독들의 관할 구역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될 텐데 나로 하여금 안전케 하시고 그 수행하는 모든 일들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조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또한 내려달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세계에 주된 건축을 위한 재료를 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제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곽을 지을 재료로서 제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살 집을 지어야 하니 그 제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기도하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하였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기도하고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모습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여 요청하는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무작정 부딪히는 좌충우돌의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며 방법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읽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 스스로 믿음이라고 변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났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 과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계획한다는 것도요,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할 때는 당연히 과감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계획해야 한다는 것,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 뭐 결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언어이며 새롭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함 속에 우리는 어느덧 실패라는 무덤에 파묻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식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무엘 베켓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시도했다. 이미 실패했다. 그래도 상관없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좀 더 괜찮게 실패하라. 라고 말이죠. 더 괜찮은 실패를 그는 실패의 의미를 깊고 온전하게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삶의 역동성 자체로 들어가는 법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시도하기를 반복하고 달려가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괜찮은 실패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역동성 자체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라 그는 말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잣대를 결코 들이댈 수 없습니다. 기도했고 계획했고 과감하게 행동했을 때에도 소위 세상에서 말한 실패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며 도우시지 않으시며 그분이 힘이 없다는 증거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시도하고 달려가며 과감하게 기도함으로써 태도를 취함으로 기회를 붙잡아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행보에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균형 잡혔기 때문에가 결코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가 키였고 열쇠였는데 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며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위대한 걸음을 확신할 때 좀 더 괜찮게 실패하라는 베켓의 조언은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삶을 통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에 역동성 자체로 들어가는 법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의 일상의 걸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행동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과감하게 과감한 태도를 갖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묵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계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을 경험하는 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서요. 오늘은 우린 2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는 아름다운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요, 느헤미야가 먼저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그는 과감함 속에, 또한 하나님께 묵도함 속에서요, 왕과 대면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대면한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현장에 가서요, 바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살펴봅니다. 주변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의 계획적 치밀성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요, 그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그는 왕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사진을 펼쳐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청사진을 펼쳐가는 그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행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상의 행보 속에 교회로 함께하는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